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채 3순환 10회 복습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복동인데요. 이미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것인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구성승인의 법적 승질입니다. 여기다가 가하사 인가인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걸 살짝 적어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기 보면 로마자 2번 썼는데 방가로 썼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랍어 숫자 써도 되고 방가로가 이렇게 글자고 구분이 되니까 보기가 좀 좋은 거예요. 판례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문 연출, 찬조조문 활용을 좀 잘하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다. 재량행위인지는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설립체준위원회는 재산권 행사의 성격이 강해요. 재산권, 기본권에 관련되면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량행위라고 썼는데 좀 기속행위 쪽으로 다른 요건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소송의 유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소송의 유형. 근데 소송의 유형에 관해서 우리가 답안지 쓰는 포맷은 강의 시간에 얘기했어요. 민사냐 행정소송이냐,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 그 중에 공법관계로서 행정소송이면 항고소송이냐 공당사냐 처분성. 그럼 항고소송 내에서도 무효확인이냐 취소소송이냐 위법성 정도입니다. 보통 소송 유형을 물어볼 때는요, 위법성 정도까지 주는지 안 주는지를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즉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 정도를요 미리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 등 확인은 검토하지 말라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취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사례는 위법성 정도에 관한 이것이 쟁점화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안은 쟁점화되어 있는 거죠. 법률 해석을 잘못했을 때 무효사유냐 취소사유냐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 쟁점을 지금 보니까 많이들 빼먹고 있습니다. 이 쟁점을 빼먹으면 안 되겠어요. 여기도 보면 조합 설립기의 법적 성질, 이 목적 아주 좋습니다. 사법상 합동행위다. 사법상 합동행위로 본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썼어요. 강화상 특허인지 여부. 특허인지 여부에 관해서 이 복합채설도 꼭 써주세요. 이걸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꽤 계시니까. 보충행위 성격을 부정하고, 이런 표현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일 때 좀 다르다는 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충행위 그치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에 관한 판례,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해서는 보충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인가특허 복합채설의 성격이 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실 요건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다른 거예요.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보충행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특허적 성격만은 인정합니다. 근데 성격을 부정했다, 뭐 부정된다 이런 말은 쓰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쓰지는 마세요.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이제 써준 건데 좋습니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부정했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인가특허 복합채설을 취한 학자들이 볼 때는 좀 자기들의 견해하고 좀 다르니까 안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위법성 정도를 여기서는 그냥 포섭에다 뺐어요. 잘못 해석한 거,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다. 결론에다가 또 써주면 좋습니다. 물론 별도 목차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각 행정장애의 법적 성질에서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부관. 여기서는 이제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설립 결의의 법적 성질도 논의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뺀 거예요. 만약에 앞에 이런 논의가 없다면 여기다 써주는 게 맞는 거죠. 부관의 법적 성질까지 잘 썼습니다. 자, 개념에 맞게 쓰면서 종된 규례로서 부관이고, 이런 요건이 35조의 밀접 관련성이었고, 이 부분 3%가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런 효력이 부관의 이행에 의존함으로 정지 조건으로 보겠다 이렇게 썼네요. 자, 아주 좋습니다. 3%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부관의 가능성에서는 성립사항에 관한 일반 논서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량행위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이 가능하다. 내용사항에 뭐 추가 검토로 뭐 상관없습니다. 독과쟁성. 독과쟁성은 간단하게 써주면 돼요. 부진전 일부 취소소송의 개념 정의 정도
추가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총회 결의, 관리처분 계획의 의미, 총회 결의, 여기서 검토해주는 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인가가 안 나와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총회 의결에 대해서 뭘로 다툴지는 예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경우도 인가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얘가 처벌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법적 성질을 논해주는 건 나중에 인가 전후에 구제 방법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내용이 교수님 사례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다. 인가의 법적 성질. 사실 이 쟁점은 좀 중요하니까 여기는 좀 강으로 처리해서 조금 더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여기 질문은 사실 여기에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인가 전후로 나눠서 써주는 게 핵심이다. 잘 썼어요. 다음 답안지. 질문에 따라서 답이 되는 걸 옆에다 싹 써주는 거 이것도 스킬이에요. 문제점 학습 할래? 검토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법적 성질만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했죠. 검토도 아주 잘하고 있네요. 많이 안 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듬성듬성 여유롭게 썼죠. 그런데 키워드는 다 들어가니까 점수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답안지가 제가 볼 때는 특히 공부가 아직 그 공부 연수가 많이 안돼 있는 분들은 이런 답안지를 참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유롭게 썼는데 키워드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끔 검토 미숙을 해서 힘을 줘서 능력은 또 보여주는 거죠. 아주 좋아요. 아주 참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설립 결의, 인가의 법적 성질 여기도 이렇게 써줬네요. 결의의 법적 성질 잘 썼어요. 학설 여기서 판례 뭐 일단은 관련 판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줬습니다. 이전 판례까지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 판례를 조금 자세히 쓰면 더 좋겠네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행정주체이지. 사실 여기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을 할수 있는 그러한 조합으로서. 공공조합으로서 포괄적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 설정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재건축 조합이 나오면은 보충이 그치지 않고라는 말까지 써주면 좋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위법성 정도까지 써줬네요. 플러스 알파. 자, 특히 법령 해석을 잘못한 부분 여기 써준 거 아주 좋네요. 왜냐면 보통은 주어지는데 주어지지 않으면 별도 논의를 해주면 좋아하겠죠, 교수들이. 소송 형태. 민사소송. 여기는 이제 질문 형태에 따라서 인가 전후로 목차를 바꾸는 것이 보기가 편하겠죠. 자, 다음. 조합 설립 인가 및 조건의 법적 성질. 그렇죠. 질문 취지를 여기서 잘 적어줘야 돼요. 부관부가 가능하냐? 재량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법적 성질 그리고 보관의 가능성 유보성과 관련해서는 내용 상한계로서 부비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보관의 가능성 재량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 법령 요건 충족적 보관 법령 요건 충족적 보관 아까 답안지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정확히 지적을 안 했었는데, 법령의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니까 법령 요건적 충족적 부과는, 주된 행위가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불문하게 되는 거예요. 따지긴 했지만, 따지면 뭐 재량으로 갈수 있지만, 이거 찾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앞선 답안지에서 이게 없었나요? 결국 이게 이제 정지 조건이긴 한데, 일반 정지 조건하고 다른 건 뭐냐면, 새로운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법령의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불이익은 없어요. 이거 찾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과쟁성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썼던 스타일대로 쓰면 되니까 뭐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법령 요건 충족적 부관이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구나.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되겠어요.
목차가 아주 눈에 확 띄게 썼네요. 인가란 의 써주는 게 보여주고 사연의 경우 소개를 써주고 간단하게 쓰는 스타일로 썼어요. 기속행위인지. 아, 물론 강화상의 인가는요, 기속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행위일 수도 있어요. 특허라면 재량으로 볼 테고. 판례. 지금 판례 동그라미를 본인이 쳤나요? 본인이 치면 안 돼요, 이렇게. 특수문자 같은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주면 안 됩니다. 추징위원회 법적 성질, 뭐, 나머지는 다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참조조문에 있는 표시 같은 거 해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조금 쓰는 스타일이 셋다 조금 다른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 좋겠어요. 이렇게 논의 실익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설립인가 특허인지, 재량인지. 아, 뭐, 상당히 다들 잘 쓰고 있어요. 제기하는 소송용은,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취소사유인지에 관련해서 법령해석, 이거 별도 종류가 필요합니다. 아까 두 번째 답안은 이게 있었고, 첫 번째 답안은 뒤에 소개할 파트에다 그냥 다 써버렸는데, 별도 목차를 뽑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법령 요건 충족적 부관인지, 뭐,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게 다들 잘 썼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 왜 자꾸 치나 모르겠네.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확 띄어서 좋긴 한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쓰는 거에 지금 채점자가 한 건지 채점자가 한 건가? 채점자가 동그라미 친 건가 보구나. 그럼 상관없습니다. 설마 자기가 쓴 답안지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게 채점자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구나.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자기 답안지에다 특수문자를 쓰면 안 돼요. 조문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쳐놓은 건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표가 안 나니까 처음에 놀랬는데 채점자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 같으네요. 뭐잘 썼습니다. 별로 언급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있죠. 소송 유형에서 위법성 정도에 관해서 위헌법률이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별도 쟁점이 들어갈 때꼭 찾아줘야 돼요. 근데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죠, 잘. 이 부분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는요, 조모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 자체 답에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